수가 있고요. 뭐 다리가 불편하신 분, 다리하고 한쪽 팔이 불편하신 분, 뭐 팔은 안 불편한데 손이 불편하신 분. 근데 이런 분들은 해당되는 제품이 없어서 많이 소외를 당하시거든요. 빨리 만들어내면 되는 거잖아요. 그리고 적은 비용에 공급을 하면 되는 거고. 최첨단 좋죠. 근데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위주로 하려고 해요. 예. 1억짜리 장비를 만들면은 소수만 사용하게 되잖아요. 근데 200만원짜리, 300만원짜리가 되면은 그건 누구나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. 장애인분들이 그 변화의 폭이 굉장히 크세요. 뭐 예를 들자면 수동 휠체어를 모시는 분들이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주문을 하면은 그 커피를 들고 올 방법은 없어요. 양쪽 손으로 휠을 이렇게 밀어야 되기 때문에요. 저희 킷을 이용을 하면은 한쪽 손으로 조정을 하면서 한쪽 손으로 음료수를 드시면서 가실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큰 변화죠. 장애가 있다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게 만드는 거.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고도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거.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장애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해요. 누구든 장애가 있을 수 있고 그게 다소의 문제일 뿐이지 장애가 뭐다, 장애는 나랑 다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조금 아니라고 생각해요. 네. 저도 지금 뭐 라식 수술해가지고 눈이 많이 좋아졌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눈이 나빠서 안경을 안 쓰면은 그 버스 번호가 안 보여요, 목적지하고. 그러면 결국에는 안경이 없는 상태에서는 저도 장애인이라는 거죠. 근데 안경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일단은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었던 거잖아요. 휠체어도 결국에는 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.